4그룹 첫 번째 등장할 대한민국의 최다빈 선수. 17살입니다. 김나연 선수와 동갑이고요. 지금 수리고에 재학 중입니다. 전주에 있었던 4대륙 182.41점으로 퍼스널 베스트 기록하면서 5위를 했고요. 19번 다빈 최산 대한민국 On the ice representing Republic of Korea 다빈 최 대한민국의 최다빈입니다. 이은희 코치와 함께하고 있고요. 영화 라라랜드 사운드트랙입니다. 잘했어요. 네, 우리나라의 최다빈 선수였습니다. 직전에 강릉에서는 함성 소리가 드높았었는데 여기서는 조용하게 수행하네요. 아유, 여기는 네. 강릉이 아닌가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아, 너무 잘해줬어요. 네. 모든 예, 계획한 점프 요소, 스핀 요소 모두 충분히 잘 실력 발휘했습니다. 네. 4대륙에서도 3개 점프 요소 모두 가산점을 얻었었고요. 네, 6점대 구성 그렇죠. 점수 61.62점으로 클린 연기를 펼쳤었는데요. 그렇죠. 개인 기록 경신. 장소를 이동해서 삿포로에서도 계속 일관된 연기를 수행한다면 분명히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상으로 박소연 선수 대신 출전 기회를 잡았죠. 그래서 네. 최다빈 선수에게는 아주 좋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강한 정신력으로 오늘
좋은 연기 보여줬습니다. 첫 컴비네이션 점프? 네.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였는데요. 신중하게 3회전 연결을 해줬습니다. 네, 3회전에 바꾼 쇼트 프로그램 음악을 바꿨죠. 네, 그래서 비슷한 구성으로 경기에 임했고요. 4대 6 선수권 대회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죠. 네. 최선을 다한 트리플 플립 단독 점프였고요. 중반부 점프여서 가산점 챙기고요. 네, 스텝 연기 조금 더 경쾌하고 발랄하게 해줘도 됩니다. 네. 조금 더 얼굴이 두꺼워질 필요도 있겠군요. 네. 시니어 2년차 또 이런 원숭비 있는 이런 멜로디 있는 그 가사가 있는 음악을 통해서 선수에게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4대 6에서 스텝 연기는 레벨 3를 받았었고요. 11.62점. 시즌 베스트, 퍼스널 베스트인데요. 최다빈 선수 61.30점. 네. 시즌 점수 육박하는 점수군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1위 최다빈 선수. 네, 잘했습니다. 네, 잘했어요.